이 세상에 사는 누군가가 가르쳐서 세상이 존재하는 거고, 누군가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들은 얘기로는 상호론각 변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모가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을 주신 부모님이요,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바로 육신을 주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세속의 부모님이지만 정신이 가르침을 주신 부모님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는 1년을 시작할 때쯤이면 반드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구인사를 참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 대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년의 시작은 법답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복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번만큼은 꼭 지켜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구인사의 정수참배는 지금까지도 그 문화가 여전히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우리 환경까지 왔고, 자동차를 타는데 제한이 없는 환경까지 왔으니 과거 대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부추겨 회복하고 정주참배를 통해서 일련의 삶을 시작하는 부분,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우리 착함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참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흥사는 올해를 구의사 정초참배의 중흥의 시간으로 정하고 정초참배를 대대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각자가 참배하는 것보다는 원흥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함께하면 훨씬 더 가치있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안 갈 사람 사람들 없어요. 죽어도 안 가. 아니, 다시 한번 심각한 일이에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정조참배는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될 일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나한테 보태달라고 해서.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복을 지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노력은, 저는 우리 법사생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인사를 참배하는 겁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버스가 65대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인사 정초참배 갔다 오니 일년이 편안하더라,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부처님이 이제 고향 올린다는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초참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내주시길 바랍니다.